머플러 아이템들이 상당히 다 괜찮아요. 펜츄류가 사실 트렌디한 피스로 나오진 않거든요. 요거는 인기 많을 거예요. 요거는 인기 많을 건데 유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기준에 있어서는. 안녕하세요. 하오 김진환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번 주는 룩북만 두 개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는 르메르를 여러분하고 같이 봤고요. 오늘 볼 두 번째는 바로 유니클로 JW 앤더슨의 콜라보입니다. 사실 유니클로 유를 제가 룩북을 다뤘었는데 카페나 패션 커뮤니티 온데 보시면 상당히 구매하신 분들이 많고 만족도가 좀 높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번 시즌 콜라보 제품이. 그래서 또 앤더슨이 이제 나오고 뒤에 질샌더도 나올 텐데 구독자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시는 뭐 니즈나 이런 것들이 조금 강한 것 같아서 같이 보려고 해요. 이번 앤더슨부터 다음 질샌더까지. 일단 먼저 기본적으로 JW 앤더슨에 대해 조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JW 앤더슨을 제가 뭐 브랜드의 뭐 역사나 이런 걸 어렵게 말씀드리진 않을 거고요. 아이템을 보실 때 포인트를 조금 말씀드릴게요. 일단 앤더슨 자체는 컬러 매칭이 굉장히 좋은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레드, 블루, 그린, 민트, 옐로우 이런 흔히 잘 쓰지 않는 색상들을 체크나 스트라이프 이런 걸로 섞어서 본인들 브랜드만의 무드로 굉장히 잘 가져가는 브랜드 중에 하나예요. JW 앤더슨이라는 브랜드가. 그 다음에 뭐 베이지 계열의 아이템들, 트렌치나 이런 아이템들이 굉장히 예쁜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정도 콜라보한 기본적인 브랜드에 대한 이해가 있으셔야 여러분들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어떤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지 쉽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런 포인트들을 조금 저하고 보시면서 이제 하나씩 보시다 보면 어떤 아이템을 좀 구매하면 좋고 가서 어떤 아이템을 보고 입어보시면 좋을지 그 감각이 조금 생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랑 화면 보면서 또 이렇게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 이제 요 JW 앤더슨은 제가 유니클로 유를 했던 거랑 똑같이 룩북, 룩을 보면서 아이템들을 하나씩 보려고 해요.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룩이죠. 코트가 아우터가 제일 먼저 보입니다. 여기 벨티드 디테일이 들어가 있지만 요거는 탈 부착이 가능해 보이니까 벨트는 제외하고 보겠습니다. 저번 유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유니클로 콜라보의 코트류 아이템들이 상당히 괜찮은 제품들이 있어요. 이 코트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쪽 여기 더블 페이스 이렇게 돼 있는데 히든이란 말이죠. 버튼이 안 보이는 히든 디테일 이렇게 넣고 그리고 드롭 숄더. 사실 컬러감이 온라인에서 확실히 잡히지 않아 좀 힘들긴 하지만 이 정도 색감 정도 나와준다면 이제 괜찮은 아이템일 것 같아요. 뭐 무난하게 제가 보기에는 네이비가 좀 더 좋을 것 같기도 한데 뭐 이제 컬러 포인트를 조금 원하시는 분들은 카키 아이템 또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콜라보 했을 때 코트류 아이템들이 괜찮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입어보시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시면 충분히 구매하셔도 좀 좋을 것 같아서 이거는 제가 그 정도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제가 처음에 앤더슨에 대해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린 것 같아요. 앤더슨의 컬러웨이 배색에서 나오는 이런 체크나 플란넬의 아이템들이 상당히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두 컬러 다 괜찮아 보입니다. 이런 오렌지 배색이 들어간 체크셔츠는 뭐 시티보이독에서 단품 정도 쓰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밑에 베이지 팬츠 정도 하나 매칭해주시면 훨씬 무난한 느낌으로 가져가실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요 색감 같은 자체는 지금 나오는 색감 자체가 지금 무거워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단품으로 가져가시기보다는 이너에서 약간 색적인 포인트 그리고 체크적인 포인트를 가져가실 때 요 색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지금 앤더슨 콜라보 라인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주목하면서 보셔야 될 부분들은 이런 스트라이프나 체크가 들어간 아이템들이에요. 특히나 거기서 이제 컬러라는 또 요소를 하나 섞어서 이렇게 앤더슨의 맛을 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같이 보면서 보시면 되겠고요. 뭐 요거 두 개 정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사실 팬츠는 전부 안 보일 거예요. 그 유니클로 JW 앤더슨의 팬츠류가 사실 트렌디한 피스로 나오진 않거든요. 조금 호불호를 타는 피스로 나오는 바지들이 많아서 이런 바지류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입어보셔야 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바지류에 사실 특별한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팬츠가 없어요. 이번 시즌 아이템이. 그래서 뭐 요거 두 개 정도 지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갈게요. 당연히 니트가 먼저 보이죠. 뭐 앤더슨의 그 맛을 제일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체크나 스트라이프적인 그 부분들에서 스트라이프 니트인데 이 제품들이 저번 시즌에 나왔던 그 굉장히 인기가 좋은 제품이 있어요. 흔히들 말하시는 무지개떡 니트라는 앤더슨 콜라보 그 제품이 있었는데 그거랑 조금 비슷한 무드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 제품의 메리트라고 한다면 이거 상당히 조금 두께가 있어 보이거든요. 지금 목적 게이지나 이런 거 보면 이런 두꺼운 니트 중에 이런 컬러 배색이 잘 들어가 있는 스트라이프 니트가 잘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조금 아쉬운 점은 이 라빠 부분이 조금 얇았으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그런 부분들은 입어보시면 입으시는 분의 기호에 따라 다른 부분이고 실사로 보셨을 때 제가 판단해야 될 부분들은 여기에요. 스트라이프 나눠지는 부분인데 이 원사가 스트라이프가 조금 흩뿌려진다 느낌이 들죠. 그래서 요거를 실물로 이제 여러분들이 제품을 보셨을 때 흩뿌려진 느낌이 JW 앤더슨의 무드에 잘 녹아든다 싶으면 성공이고 혹시나 이
흩뿌려진 느낌이 너무 희끗해서 스트라이프의 경계선이 잘 안 보이거나 컬러 배색 포인트가 조금 죽는다라고 하면 조금은 실패한 아이템일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제품은 아마 인기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저희가 여성분들 옷을 노려서 구매하듯이 여성분들 중에서도 남성분들 니트나 이런 것들 구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요거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빨리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나왔던 무지개톱 니트도 그렇고 이런 스트라이프 배색의 컬러 포인트들이 그 JW 앤더슨의 무드를 그 맛을 잘 내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인기가 좋을 걸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요 니트만 짚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갈게요. 자, 다음은 후드죠. 당연히 후드를 볼 건데 제가 말씀드렸죠. 스트라이프나 체크 주목하면서 보셔야 된다고. 얘는 예외입니다. 얘는 예외예요. 왜냐면 일단 제가 유니클로 유료에 말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유니클로에나 수많은 스파 브랜드에서 나오는 후드의 핏들이 일단 트렌디하지 않을 뿐더러 이 지금 스타일링한 사진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패브릭이 엄청 얇죠. 이거 100% 그 약간 흐느적거리는 느낌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힘없는 패브릭에 스트라이프까지 들어가 있다 이러면 옷이 굉장히 이제 JW 앤더슨의 맛이 아니라 조금 저렴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이 후드는 뭐 아마 세일 많이 가겠죠? 많이 갈 것 같기도 하고 웬만하면 저는 추천해 드리지 않는 쪽으로 이거는 아마 예쁘지 않을 거예요. 게이지 나눠져 들어가 있는 부분들도 그렇고 예쁘지 않을 것 같아서 패스하겠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첫 번째로 이 스카프입니다. 머플러죠. 유니클로 JW 앤더슨 콜라보의 머플러 아이템들이 상당히 다 괜찮아요. 왜냐하면 많은 브랜드에서 나오는 머플러들 이런 것들이 이런 스트라이프 배색이나 색감 배열이 예쁘게 들어간 제품들이 뭐 많이 없어요. 사실 와크네에서 나오지만 가격대가 조금 높기도 하고 그래서 가성비적인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그 컬러 포인트의 머플러도 이 JW 앤더슨의 머플러가 굉장히 예뻐요. 이제 저번 시즌에 나왔던 레드 블루 계열 들어간 뭐 이런 것들도 인기가 굉장히 많았고 근데 사실 퀄리티적인 측면만 놓고 봤을 때는 조금 후져요. 조금 후지고 보풀 같은 게 좀 많이 납니다. 보풀이 많이 나긴 하는데 뭐 가격대가 2만 원대이기도 하고 지금 가성비적인 측면에 따졌을 때 뭐 여러분들이 가을 겨울에 사실 색감이 들어가 있는 아우터 이런 걸 잘 안 입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코트나 패딩 이런 것들이 대체로 무채색이 많은데 그럴 때 이제 컬러 포인트 아이템으로 주시기에 요번 아이템이 또 없어서 가성비적인 측면에 놓고 봤을 때 요거는 제가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컬러 포인트를 가져간 아이템으로. 자, 다음 볼게요. 뭐 요거 셔츠죠. 사실 그 JW 앤더슨 자체 아이템에서도 요런 아이템들이 많이 나와요. 지금 보시면 스트라이프 배열이 두 개가 다르죠. 양쪽 판이 전판에서 여기 양쪽이 다르고 여기 소매 쪽도 다르고 커프스만 이렇게 갖게 해놨는데 사실 이런 아이템은 살짝 리스크가 있어요. 이게 JW 앤더슨에서 나오는 그 아이템도 이 배색이나 스트라이프 섞어놓은 게 그렇게 예쁘지 않은 느낌이 드는 아이템들이 있는데 이 콜라보 아이템에서는 특히나 패브릭이나 이런 게 전체적으로 좀 떨어지기 때문에 잘못 입으시면 이런 건 굉장히 조금 유치해 보이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체크 배열이 섞여있는 아이템들 혹은 스트라이프 배열이 다르게 섞여놓은 아이템들은 사실 요즘 트렌드에 있어서는 거기 트렌디하지는 않아요. 약간 조금 유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기준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것도 실물로 보시면 여러분들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조금 아실 것 같아요. 그래도 혹시나 이게 포인트 되는 아이템을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전판으로 이렇게 너무 잘 보이는 밝은 화이트가 아닌 네이비 정도는 구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실물로 보시고 어느 정도 제가 말씀드린 느낌의 그 취지를 알고 구매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볼게요. JW 앤더슨 수플레이한 하프 집 스웨터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옷들을 많이 봤잖아요. 옷들 뭐 지금도 엄청 많이 보지만 제 기준 하프집 스웨터라는 카테고리에서 예쁜 아이템 진짜 찾기 힘들어요. 마르지엘라에서 나오는 스톤아일랜드에서 나오는 이런 것조차도 이 하프집 스웨터는 예쁜 아이템 찾기가 조금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템 자체가 약간 올드한 느낌이 들고요. 여기 스타일링한 거 보시면 셔츠 이렇게 레이어드해서 연출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넥 게이지 부분 보시면 이게 여기 스타일링한 부분처럼 이렇게 예쁘게 안 되고 카라가 굉장히 힘없이 그냥 축 늘어지는 이런 느낌이 들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풀집으로 입기는 정말 애매하고 오픈하기도 애매한 옷이라 뭐 전판에 게이지가 안 들어가 있는 거는 그래도 조금 칭찬해줄 만한데 요 넥 쪽이나 요 소매 쪽 이런 거 보시면 아마 메리트가 없지 않을까 해서 요것도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캐시미어 크로넥은 제가 언급을 안 할게요. 캐시미어 크로넥은 뭐 좋은 아이템이죠. 근데 사실 디테일적인 측면에서 아무것도 없고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컬러 말고는 컬러도 그렇다고 해서 뭐 특별한 컬러가 나오는 게 아니라서 이거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가방 보겠습니다. 가방. 이 가방은 제 객관적인 입장에 놓고 봤을 때는 JW 앤더슨의 맛에 조금 잘 담았어요. 잘 담았는데 사진에서 봤을 때 이 진짜 예쁜 색의 브라운이나 약간의 블루톤만 들어간 이 네이비색 앤더슨에서 쓸 수 있는 색이 정확히 들어가 있지 않다면 굉장히 조금 위험한 아이템이에요. 사진만으로 놓고 구매하기에는
그래서 실물을 봐야 알 것 같고, 이 컬러웨이가 진짜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 정도만 나와준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구매하셔도 조금 귀여운 느낌이 들 것 같은데, 혹시나 여기서 컬러웨이가 조금 벗어났다고 한다면 사실 가방 자체가 지금 나오는 트렌디한 그런 디자인의 가방이 아니기 때문에 컬러웨이까지 예쁘지 않다면 살 메리트가 없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실물 보시고 꼭 색감을 확인하신 뒤에 구매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갈게요. 이거 보겠습니다. 이거 얘는 체크예요. 근데 얘는 조금 저는 아쉬워요. 아쉬운 점이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하프 앤 하프 에디터에 여기가 똑같아요. 여러분, JW 앤더슨 쓰는 그 방식 그대로 이제 옮겨온 그런 느낌이 강한데, 앞판 반반, 그리고 여기 커프스 맞추고 소매 반반, 딱 이렇게 나오거든요, JW 앤더슨에서도. 그런데 이 아이템은 사실 컬러적인 측면에서만 두고 봤을 때는 이 색깔은 저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어 보여요. 이런 색상이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색상이기도 하고, 얼핏 봤을 때 약간 우영미의 느낌도 살짝 나거든요. 솔리드 그쪽 계열에서 많이 쓰는 이런 베이지 톤의 체크라 그런 느낌도 나는데, 이쪽을 왜 큰 체크로 박아놨는지 조금 의아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실물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조금 생각을 하시고 구매하셨으면 좋겠고, 단품으로 포인트 주기에는 좋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뭐 버튼이나 이런 것까지 어떻게 붙는지 좀 여러분들이 실제로 나오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이 색상은 사실 메리트가 없어 보입니다. 조금 난잡한 느낌이 들 수 있어서, 뭐 색감적인 메리트가 있다면 이거 정도는 제가 한번 보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구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여기서도 보시면 이렇게 단품으로 매칭했죠. 이 단품 정도의 매칭? 뭐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볼게요. 볼게요, 이거예요. 피쉬테일 파카. 사실 이 피쉬테일 파카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시티보이독이나 이런 걸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좀 롱기장감의 이런 아우터들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지금 특히나 가을이기도 하고 그래서 많아졌는데, 이런 디테일들은 사실 좀 귀여워요. 여기 옆구리, 넥부분, 그리고 밑단까지 스트링 들어가 있는 이런 늘어지는 디테일들 귀엽고, 후드 각도 그렇게 막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후드 사이즈 보니까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약간 소매 배색을 왜 이렇게 쳤는지, 사실 그 앤더슨에서 자주 쓰는 이런 블루톤이 약간 들어간 네이비 전판을 좀 쳤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같은데, 이 소매 쪽 색별 때문에 약간은 유치한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실제로 보시고, 뒤에 나오겠지만 뭐 요거보다는 같은 제품에 카키색 컬러웨이가 나오거든요. 그거를 조금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고, 요거는 이제 보시고 한번 구매하셨으면 좋겠어서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가겠습니다. 네, 요거죠, 니트? 요거는 인기 많을 거예요. 요거는 인기 많을 건데, 사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이거 멀티원산 니트인데, 여기 보이는 점점점점 보이시죠? 약간 레인보우 느낌이 나는 요 색이 아마 인기가 제일 많지 않을까 싶어요. 요 비싼 색의 니트가 뭐 아우레가시에서 저번 시즌? 저저번 시즌에 나왔었어요. 잘 안 나오는 색감들, 요런 것들 썼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 니트에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요 넥 부분 라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넥까지 올라온 이 부분이 너무 좀 두껍게 뽑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팔 쪽에 이런 절개선들은 사실 필요가 없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분들이 조금 깔끔한 스타일, 그러니까 패브릭 자체에 디테일이 있으면 나머지 디테일이 안 되던 거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없어도 되지 않았나. 그리고 저 팔과 밑단 쪽 라빠 쪽 게이지가 좀 두꺼운 거, 요거만 없었으면 좋지 않았나 싶은데, 사실 요거는 그래도 메리트가 조금 있어요. 컬러웨이라든가 패브릭적인 측면에서. 요것도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볼게요. 피쉬테일 파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카키 계열이 같이 나왔다고. 요거예요, 요거. 귀엽죠? 사실 요게 저는 더 귀여운 것 같아요. 색감도 이제 카키 단색 하나로 돼 있고, 뭐 요런 것들 디테일도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부터 시작해서, 뭐 지금 여기 스타일링 매칭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매칭하셔도 귀엽죠? 인기가 많을 것 같다고 말씀드린 그 스트라이프 니트인데, 요 정도 해서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다음 갈게요. 여기서는 요겁니다, 더플코트. JW 앤더슨 유니클로 콜라보의 더플코트는 상당히 괜찮다는 평이 많아요. 처음 콜라보 때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데, 뭐 피적인 측면이라 그런 것들이 상당히 괜찮아요. 그리고 넥 쪽에만 이렇게 버튼 이렇게 두 개 들어가 있는 이런 디테일도 상당히 트렌디한데, 전판에 패턴이 들어간 제품은 제가 지금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계속 네이비나 베이지 단색으로 나왔는데, 제가 또 말씀드렸죠, 이런 것도 약간 솔리드 우영미만 나는 이런 체크 패턴이라서 이거는 메리트가 조금 있어 보여요. 이 베이지 체크 안에 초록색 줄 섞여 있는, 사실 더플코트 아이템이 여러분들이 찾아서 구매하시려고 하면 이런 체크 들어간 아이템은 찾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매장 가서 입어보시고 이런 아이템이 필요하셨던 분들한테는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다음 갈게요. 여기서도 이거예요, 더플코트. 제가 말씀드렸죠, 스트라이프나 체크가 JW 앤더슨의 시그니처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 코트가 예쁜 점은 여러분들이 팔 쪽이나 이런 부분 턴업 하셨을 때, 아니면 뒤쪽에서 봤을 때 후드 안쪽 부분에 JW 앤더슨의 그 체크나 스트라이프 패턴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예전 시즌에 나왔던 제품들도 그렇고, 지금 나오는 이 제품도 그렇고, 뭐 더플코트류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상당히 괜찮고, 지금 이렇게 두 개 정도 매칭해도 여기서 봤을 때 상당히 귀엽죠? 이런 식으로 해서 더플코트류, 그리고 제가 보여드린 코트류는 조금 보시면 좋겠고, 남자 룩은 이렇게 해서 다 봤거든요. 근데 여성 거에서 제가 하나만 더 보도록 할게요. 여성 거에서는 제가 뭐 보려고 하냐면 이거예요, 센 컬러 코트. 요거 어깨 라인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있어요. 소매나 어깨라인만 좀 괜찮으면 사실 이런 디자인 찾으는 남성분들도 많고 체크 패턴도 좀 예쁘거든요. 그 약간 버건디색 느낌이 나는 이 체크 패턴이 예뻐서 버튼도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것까지는 남성분들이 한번 보시면 사이즈가 괜찮으면 구매하신 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보고 싶어서 갖고 왔고, 사실 뭐 니트나 바텀류에서는 남성분들이 입으시면 아이템이 이번에는 없어요. 그래서 JW 앤더슨 유니클로 다 보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랑 유니클로 JW 앤더슨의 모든 룩을 다 같이 보셨어요. 뭐 여성분 아이템까지 하나 이렇게 해서 봤는데, 계속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돼요. 여러분, 제가 이제 르메르와 콜라보 했을 때도 그렇고 지금 JW 앤더슨 콜라보 아이템들도 그렇고, 먼저 그 콜라보 아이템의 그 무드를 설명드리는 게 어떤 포인트가 그 브랜드의 맛을 냈는지 그걸 아셔야 가성비라는 측면도 그렇고, 내가 이 제품을 구매했을 때 이건 콜라보 아이템이지만 충분히 같이 콜라보한 아이템의 무드를 낼 수 있어, 이런 아이템들을 구매하시는 게 잘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무작정 아이템을 이렇게 보여드리기보다는 그 브랜드의 무드와 셀렉 포인트를 약간 말씀드린 다음에 계속 보는 이유가 그런 점이에요. 그래서 뭐 뒤에 나올지 샌더도 그렇고 제가 여러분과 같이 공유 이제 해보려고 하고, 제가 어제 그 이제 아는 형이 이제 영국으로 또 유학을 다시 나가게 돼서 술을 많이 먹고 이제 저녁 때 지금 촬영을 하는데 오프닝 쪽에 너무 힘이 없었어가지고 힘이 들었습니다 조금. 그랬는데 또 촬영하고 나니까 즐겁네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도 남겨주시면 제가 또 궁금한 부분 다 이렇게 달아드리니까 해주시면 되겠고, 뭐 요즘에 조금 메일이 많이 오는데 그런 부분들도 제가 다 답장해드리고 있으니까 메일 보내주시면 뭐 고민 같은 거, 네, 옷에 대한 고민들, 옷에 대한 고민만 제가 해결해드릴 수 있는 부분 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 컨텐츠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주에는 더 알차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